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의원 최서욱 원장입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중에 생리기간 전이나 생리기간 중에 또는 생리가 끝난 후에 두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리기간에 맞춰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아오는 두통이 복통이나 요통 등의 다른 통증보다 견디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십니다. 평소에도 피곤하거나 식사를 건너뛰면 두통이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생리 주기에 맞춰 찾아오는 두통인 허증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증 두통은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뇌까지 혈액 공급을 할 힘이 없을 때 생기는 두통입니다. 즉 머리로 기와 혈이 못 올라와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통증 부위 및 증상과 더불어서 몸의 전체적인 허약과 동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썹 끝에서 귀 위쪽으로 찌르는 듯이 통증이 나타납니다. 눈썹 끝과 귀 사이의 중간쯤인 태양을에서 통증이 시작합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측면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물자를 운반하듯이 우리 몸의 혈액과 에너지는 측면을 통해서 오르내립니다. 그 작용이 잘 안되면 측면을 유지하는 경락인 소양경의 끝부분인 눈썹과 귀 사이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부위는 정상 부분 바로 밑에 베이스캠프에 해당하는 곳인데 베이스캠프에 물자가 잘 도달해야 정상으로 운반할 수 있겠죠. 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베이스캠프가 비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경 전후에 심해집니다. 생리 전에는 생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체의 혈들이 자궁 아래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만큼 머리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리 후에는 몸의 전반적인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에는 뚜렷하게 허증 두통의 병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 기와 혈이 못 올라가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곤하면 두통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소모되면 머리로 올라갈 기와 혈이 더 부족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공복시에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기와 혈을 보충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음식입니다. 식습관이 잘못되었거나 음식의 섭취가 부족하면 기혈이 허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와 혈의 전체적인 양이 부족해지면 말초를 순환하는 혈류량도 부족해서 손끝 발끝에 저림 증상이나 근육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피곤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기가 허해지면 우리 몸이 중앙의 비위에서 사지로 기운을 못 보내게 돼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늘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환절기에 비염이 자주 생깁니다. 상부로 기와 혈이 도달하지 못하면 환절기에 적응하는 힘이 떨어지고 계절성 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되면 두통이 잘 발생합니다. 비위가 약하면 허증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허약해서 중기가 부족한 체질에게 소화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생기면서 두통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허증 두통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증 두통 치료의 핵심은 부족한 기혈을 보충해서 머리까지 잘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기화중탕, 이기승양탕 등의 기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혈을 보충하는 처방들을 사용합니다. 침, 약침을 통한 치료는 기운이 승양하는 통로를 잘 열어주어 기와 혈이 머리끝까지 잘 도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약침과 침을 시술하면 즉각적인 두통의 통증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나치료 또한 같은 기전으로 두통을 치료합니다. 측두골, 후두골 등의
머리 관절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목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여 기혈이 머리에 잘 도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리기간 중에 심해지는 허증 두통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증상 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생리 두통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셨다면 바른 치료를 통해서 두통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